갑자 사화되 죽음을 당한 좌랑 벼슬의 유언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이송린이 박팽년의 딸에게 장가들게 되어 혼례를 치르던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늙은 첨지 8명이 공손히 절을 하면서 저희는 솥에서 삶게 죽게 되었사오니 급히 살피시어 생명을 구해주신다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공이 놀라 깨어 살펴보니 자라죽을 끓인다고 자라 8마리를 가마솥에 넣기 직전이었다. 공이 이를 말리고 강물에 넣어주도록 분부했다. 그중 한 마리가 달아나자 하인이 삽을 들고 잡으러 쫓아가다가 잘못하여 목을 잘라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 후 공은 공교롭게도 8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모두 거북이 받침으로 지었다. 그리고 8명 모두가 출세하였기 때문에 거북이 꿈에 상소로 여겼으며 셋째 이원이 사화에 죽은 것은 목 잘려 죽은 한 마리로 상정하여 더욱 놀랐다고 한다. 지금도 경주이시 문중에서는 거북이나 자라 등으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전해진다.